고3 담임 선생님들 또는 자소서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입시철이라 많이 힘드실 텐데요. 최근에 메이저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 메이저맵이라는 것은 대학의 커리큘럼 또는 그 강의 실라버스를 기반으로 그 대학이 또는 그 대학의 그 학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지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교수님들께서 뭘 전공을 하셨고 교수님들이 뭘 티칭 하시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각화한 것입니다. 사실 이 사이트 자체, 이 서비스 자체의 의미도 의미지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진로지도를 하던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열려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지금 방금 학생들의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이 고려대학교 또는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의 철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각각 철학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에 고려대학교를 입력해 보면 네, 이러면 고려대학교 54개의 학과가 쭉 나오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서로 간에 붙어있을수록 예를 들면 정치 외교학과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서로의 관계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과를 알고 싶으니까 철학과를 찾아야 되겠죠. 철학과가 어디 있냐면 쭉 보면 여기 철학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철학과. 그러면 고려대학교 내에서 철학과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이 정치외교학과, 한문학과, 영어영문학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일단 알고 싶은 것은 철학과가 이 대학교의 철학과가 무엇을 어떤 커리큘럼을 이루어져 있는지 볼 때 철학과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, 이 고대 철학과는 동양 철학 관점이구나 또는 윤리학 관점이구나 뭐 논리학 해석학이구나. 저는 되게 주목해서 봤던 것이 동양 철학이었거든요. 실제로 제가 지도하던 학생은 지금 자소서의 방향이 서양 철학 중심이었고 이 학생의 메인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가 고대 철학과였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자소서에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, 그 자신의 학업 역량을 어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동양 철학적인 뉘앙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거나 복사를 해서 학생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학생과 이렇게 구글 닥스를 통해서 공유를 할 때 지금 그 학생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과 이렇게 구글 닥스를 통해서 방금 고대 저도 고대 철학과의 커리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이번에는 성균관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균관대학교 가보면 성균관대학교의 철학과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겠죠. 이것도 뭐 앞으로는 인덱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으나 여기 철학과가 있죠? 아이고 철학과 좀 확대를 해서 네 철학과를 보면 재밌는 게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거는 즉 이 아이가 자소서를 쓸 때 고대와 성대가 그 교수님들이 구성하는 실라버스가 이런 식으로 다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소서의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또는 한편으로는 이 학생이 철학 쪽에 관심이 있고 고대 철학과를 가고 싶으면 1학년 때부터 그 학생의 생기부에는 동양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러한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서강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. 서강대학교 철학과 같은 경우에 네, 또
찾는 것도 일이네요. 철학, 네, 철학. 자,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강대 철학은 인식론, 철학사, 해석학, 실존 다뭐 다르 어느 정도 다른 걸 느낄 수 있는데요. 제가 철학의 전공이 아니라 이게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고대 철학과는 분명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동서, 유가, 인식론, 철학, 히스토리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철학과를 쓸 때에도 이렇게 대학마다 조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또는 고려대학교를 다시 가보면, 이 학생이 만약에 고대 철학과를 가고 싶은데, 아유, 자꾸 도망을 가네요. 고대 철학과와 유사한 학과들, 즉, 이 대학 안에서 고대 철학과와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볼 때, 한문학과나 영문학과를 볼수 있겠죠. 이 커리큘럼 다 유사한 게. 근데 재밌는 건 철학과 영문이 가깝다라는 것도 조금 재밌는 사실이긴 한데요. 그러면 대학 내에 보면 한문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, 네. 확실히 이 동양 철학적인 측면이 고대에는 거의 한문학과와 유사하다는 걸볼수 있죠. 즉, 학생의 생기부가 만약에 동양적인 것이 있다면 철학과 한문학과를 고민할 때 한문학과도 다른 선택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. 또 저도 이 사이트를 처음 이용해봐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보면 좀 재밌었던 게 철학과와 영문과가 또 관련이 있다고 나왔었거든요. 그러면 철학과와 정액과가 유사하지만 영문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 영미문학, 영문법, 음문론, 뭐 존엄성, 뭐 찰스, 뭐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철학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. 저기 뭐 디테일한 부분은 결국 담임 선생님과 학생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생기부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는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갈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간다고 할때 경제학과 가장 유사한 것들 경제, 경영, 행정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. 그래서 같은 대학 안에서도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. 저도 지금 이거를 처음 봐서 어떻게 디테일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서울대학교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지금 서울대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. 그때 경영학과가 성적이 안 되는 아이들은 유사한 자기소개서를 농경제사회학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볼수 있겠죠. 즉 경영과 농경제가 유사할 수 있겠다. 예를 들면 지리학과를 가고 싶으면 인류학과 쪽과도 유사할 수도 있겠다. 그런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. 그러면 회계, 창업, 마케팅, 비즈니스 관련된 것으로 생기부가 꾸며져야 되겠죠.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만으로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큰 방향성을 정할 때 학기 초에 어떠한 학생과의 컨셉을 정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. 물론 이 입시라.